안녕하세요,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. 하나 둘 셋, 위플레이. 안녕하세요,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입니다. 뭐야 이게? 하나 둘 셋, 안녕하세요, 위키입니다. 이야, 뭐야 이게? 이런 인사는 처음이네요. 와, 위키, 대체 위키가 뭐예요? 나무 위키의 그 위키인가요? 위플레이와 니키가 합쳐진 프로젝트 그룹이 바로 위키입니다. 위키는 우리가 함께 찾아나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함께 뭘 찾죠? 보물 찾으러 가나요? 네, 보물 같은 더 값진 우리의 꿈을 찾습니다. 그래서 저희 위키가 여러분들이 꿈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. 위키 렉처 콘서트! The Secret to Dreaming. 마술사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알려주는 동심 가득한 꿈을 이뤄낸 우리들만의 비밀. 어릴 적에는 꿈이 참 다양하고 많았던 것 같은데요,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죠. 그리고 현실을 살기에도 급급해서 꿈이 꼭 필요한가 싶으실 거고, 여러분도 꿈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. 위키 렉처 콘서트를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뤄나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. 니키님, 위키 렉처 콘서트 가면은 어떤 걸 즐길 수 있나요? 위키 렉처 콘서트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먼저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키 렉처 콘서트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술 도구와 종이비행기 키트가 들어간 스페셜 키트를 드립니다. 직접 배워볼 수도 있고요. 위키 렉처 콘서트의 상세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마술과 종이비행기로 비유해서 더욱 쉽고 재밌게 전달되는 위키의 키. 두 번째, 직접 마술과 종이비행기 과학적 원리를 배우며 나만의 무기를 가지는 시간. 세 번째, 프로 마술사 니키,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위플레이와 관객이 직접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. 네 번째,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보는 니키아티브 팝업 스토어. 이외에도 시크릿 게스트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파트타임별 위키 렉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주신 선착순 30분께는 저희 위키와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게 만들어줄 포토타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, 단독으로 사진 촬영까지. 근데 이거 모두 찍어줄 수 있는 거죠?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찍으면 좋겠지만 대관 사정상 어쩔 수 없게 됐어요. 저희와 꼭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 포토타임 티켓을 구매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 특강엔 니키아티브 팝업 스토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니키님, 그럼 팝업 스토어에서는 어떤 거 만나볼 수 있죠? 니키아티브에 출시한 다양한 마술 아이템들과 팝업 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굿즈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. 와, 그러면 그 단종된 한정판 아이템만 그런 것도 있나요? 니키라이터 같은 아이템들도 준비해 주실 거죠? 제가 니키 형이 사용하시려고 몇 개 빼는 거 봤습니다. 다 봤어요. 아니 그럼 내가 쓰려고 빼는... 그러면 위키 렉처 콘서트 어디에서 열릴까요? 바로! 서울과 부산입니다.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닌 이번에는 부산에서도 진행하게 됐습니다! 정욱님, 그러면 렉처 콘서트 티켓은 어디서 구매하는 거죠? 티켓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네이버에 니키아티브를 검색해서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위키 렉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입장 팔찌가 택배로 갈 거예요. 렉처 콘서트 당일에 꼭 그 팔찌를 가지고 오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절대로 분실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렉처 콘서트 당일에 혼잡을 막기 위해서 장소는 구매하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모든 자리는 지정 좌석이 아닌 선착순 좌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. 저희 위키가 공식적으로 자체적인 콘텐츠를 찾아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. 그만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볼거리, 당연 내용들을 수많은 고민 끝에 알차게 만들었습니다. 어디에도 없었고 들어볼 수도 없었던 마술사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들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직접 들어보세요.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던 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 8월 12일은 서울에서, 8월 13일은 부산에서 만나요. 안녕.